상부에서의 지시를 받은 당신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7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선택할지 고민을 했죠. 하지만 그 고민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현재는 평시간이 전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분은 군인이었죠. 상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곧 군인이었습니다. 물론 제네바 협정에 따라 무장을 하지 않은 사람은 군인이라 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건 분명한 정쟁 범죄일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시대인지라 공산주의 치를 떠는 사람이 매우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려두면 분명 그 해가 자신에게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적죄나 전시명령 불복종으로 그 자리에서 즉결처분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최대한 이 사람들을 살리지만 나도 살 수 있는 것으로요. 이 사람들을 후방으로 보내 일종의 생활구역 영역을 만들어 전시상황이 끝날 때까지 감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빨치산이 활동하는 지역은 산악지역과 같은 극히 일부분의 지역이니까 그 지역과 멀리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생활반경 및 시간만 통제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만 해도 50%가 넘는데 이들이 전부 빨치산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무엇보다도 게릴라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그토록 베트콩에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은 이유는 따지고 보면 월남 지역에서의 민심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릴라들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필수 불가결로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릴라 소탕 작전에는 민심이 중요하죠. 만약에 이 700여 명을 전부 다 죽인다면 민심은 금방 이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후방의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고 이는 그대로 패전으로 이어갈 겁니다. 당신은 여기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부산으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부 마을 사람들이 저항을 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죽어야 할 목숨들이었거든요. 일부 폭력이 동원되어서 겨우겨우 강제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모두 부대원의 감시하에 이탈자 없이 이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곳은 영남 지역입니다. 부산과 아주 가깝죠. 그래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부산에는 빨치산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산이 있긴 있지만 부산은 유엔군과 국군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었고 무엇보다도 민심이 정부의 편이어서 빨치산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죠. 700여 명의 목숨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겨우 일개 대대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대 차원에서 이들이 빨치산인지 아닌지 조사는 했다만 수용소를 짓는다거나 구속을 한다거나는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들이 빨치산이 아니고 부산에서 난동을 안 피우기를 기도하며 보낸 일종의 도박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곳의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적어도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것들을 보고하기 위해 불태운 것이었죠. 그리고 이 700여 명을 죽인 게 아니라 부산으로 몰래 피신시켜준 거기 때문에 항명에 가득한 행위였습니다. 아마 들킨다면 죽은 목숨이었겠죠. 그래서 거짓보고를 하고 만약에 빨치산이 있다면 그 빨치산들이 이 마을을 쓸 수 없게 하며 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을을 완전히 불태웠죠. 70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한 데 성공했지만 당신은 재발저리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직결처분권이 존재하던 시기여서 이 항명이 들킬 경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몇 개월이 지나도 부산에서 그 700여 명의 주민들이 난동을 피웠다거나 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박수가 성공한 것이었죠. 훗날 이런 정보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에서의 빨치산은 극히 일부분이었고 빨치산들이 협조를 요청한 것은 다른 마을이었지 700여 명의 마을이 아니었다. 과장이 심하게 부풀려진 정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700여 명은 전혀 빨치산의 동조도 하지 않았고 하마터면 무고한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소리였죠. 탈없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빨치산 토벌전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면서 소식이 알려지길 옆대대는 거창에서 그대로 상부의 명령을 받아 수행했는데 한 마을에 그냥 한 줌의 재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 엄청난 학살극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1400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양민들을 빨치산과 협조했다는 추측 하나만으로 전부 다 학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국회에 이 소식을 전달하게 되었고 국회는 부랴부랴 국회 조사단을 꾸려 이 사태를 진상조사하게 되었는데요. 당신도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11사단 전체를 조사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조사를 하고 있던 와중에 700여 명을 구하려고 일부러 부산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고 학살을 지했던 연대장 오익경 대령과 거창에서 학살을 저지른 대대장 한동섭 소령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선고되게 됩니다. 당신의 굳은 결심이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서 이 사건을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훗날 과거사위원회에서 당신이 한 업적이 그대로 밝혀지게 되면서 당신은 700여 명의 목숨을 살린 위대한 영웅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학살을 강행했다면 당신도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있어야 했을 겁니다. 잘 선택한 것이었죠.